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6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확정되는 날이고요. 내일 모레 28일이죠.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뭐 표결은 뭐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다수니까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어제 성탄절이죠. 비공개 고위당정협의가 있었는데, 고위당정협의는 뭐 국무총리,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정당 대표, 뭐 이제 이쪽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을 했죠. 뭐 다 참석해서, 자,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법 추진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몇몇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권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검토 결론이 나온 모양이죠. 이걸 이제 조건부 수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KBS에 출연해서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하는 의도로 나온 법안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대통령실은 반대다, 이런 걸 공식화했고요. 이철규 영입위원장이 SNS에다가 총선용 특검을 추진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무능했다고 고백부터 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한 게 13개월입니다. 그래서 기소할 사람 다 기소하고 뭐 이랬는데,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차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조그만 고투리라도 있었다면 소환은 물론이고 아마 기소까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해놓고 재판 진행 중이면, 예를 들어서 뭐 대선 끝나고 나서 뭐 그 재판 1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냥 정치적으로 기소를 해도 됐었는데 그렇게 못했다. 왜? 대대적인 반격 같은 걸 예상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요만큼도 무슨 꼬투리가 잡히지 않았다 하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점을 이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지적을 한 거죠. 박대출 정책위 의장, 뭐 윤두현 의원, 뭐 다들 나서가지고 이게 얼마나 부당하냐 하는 걸 이제 그 국민들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24일 종로구 해화동 성당에서 성탄 예배를 했을 때 혼자 갔고요. 어제 중구 정동 제1교회 성탄 예배도 혼자 갔습니다. 작년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갔었죠. 김건희 여사는 네덜란드 국빈 방문 후에 지금까지 귀국한 게 15일인데 지금까지 열흘 넘게 국민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것도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을 의식한 것 아니겠는가. 아, 이렇게 보면 여권이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통과되고 나서 국회 표결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 공식적으로 이제 재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논의해 주세요 라는 거를 이제 한다면, 그럼 국회로 다시 가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200명이죠. 3분의 2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다시 정부로 보내면 법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뭐 국민의힘에서 대규모 반란표가 나오기 전에는 없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은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 그건 바로 여론 때문입니다. 여론. 여론이냐 여론조사냐. 저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하나도 흠을 잡을 일이 없습니다.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뭐 명백한 거니까. 내년 총선 때까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이걸 이슈로 총선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김건희 특검 가지고서 계속 국민들한테 의혹을
막 부풀려가면서 특검이 브리핑을 계속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총선을 치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거부권 행사하는 걸 공격해가면서 김건희 방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김건희 방탄을 하는 거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하면 자기네들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얼마 전에 했던 여론조사입니다. 이걸 믿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반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그게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그 반대가 70%다 하는 그 여론조사입니다. 12월 7일과 8일 벌써 꽤 지났죠. 거의 20일 가까이 지났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했던 조사인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느냐 아니면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느냐 질문이 요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70%, 행사해야 한다가 20%밖에 안 되고요. 모르겠다가 10%, 심지어 보수층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53%, 행사해야가 35%밖에 안 됩니다. 중도층 말할 것도 없죠.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무려 79%입니다. 그냥 제가 왜 70% 정치 여론조사에서 70%라고 하는 거는 나가서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가 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한국갤럽 면접조사에서.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아쉬운 거는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이렇게 묻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물었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 아마 요거보다는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이 훨씬 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 통과하는 걸 전제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말하느냐. 왜냐하면 거부권이라는 부분에 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은 질문지에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물론 그렇더라도 이 결과 자체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에 많은 국민이 동의를 하고 있다. 그게 70%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거부권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여권이 아 그거 뭐 법률적으로 우리도 거부권 뭐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니까 헌법에 근거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일반 국민들 중에 지금 현재 여론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것만은 사실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법률적으로 우리가 헌법에 근거해서 거부권 행사 뭐 끝! 아니다 이거죠. 정치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그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동의가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죠. 아마 대통령실과 뭐 이철규, 윤재영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을 하고 한동훈 저 법무장관 시절에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아마 이런 여론을 좀 뒤집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뒤집어졌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사는 12월 7일, 8일 이때죠.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으니까, 한 20일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여론은 또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그냥 추정컨대 이른바 이제 정치적 감수성을 가지고 추정컨대 이 당시에는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뭐 그런 것들이 정가의 최대 관심사였고 자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이게 정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세대교체 얘기도 여권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그때 12월 7일, 8일 이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약간 호전됐을 겁니다. 왜? 한동훈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근데 이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내일 모레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만약에 뭐 이제 내년 초나 뭐 이때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한번 출렁일 겁니다. 이거를 잘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일 모레 통과되기 전에 오늘과 내일쯤에 어쨌든 거부권 행사냐 아니면 수용이냐 요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중간에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총선 후 특검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 추천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특검의 뭐 브리핑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가 중간에 있을 수 있거든요. 흑과 백만 있는 건 아닙니다. 흑과 백은 법률적인 개념이고 정치적인 개념은 중간에 여러 가지의 타협책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다 외면하고 그냥 충돌해서 자 우리가 그냥 뭉개버리든가 아니면 깨지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거는 정치는 아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야당이 금고학조처럼 믿고 있는 이 12월 7일 8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거 아마 한 20일 전쯤 얘기니까 지금 상당히 변했을 겁니다. 변하는데 야당에 꼭 유리하게 변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주변의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렇다면 야당도 아 그때처럼 대통령 거부권은 반대가 70%야.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냥 대략 보면 70%보다는 훨씬 내려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도 거부권 반대가 많을 겁니다. 많은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야당도 이것만 믿고 그냥 밀어붙여서 만약에 실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뭐 사실상 뭐 국회에 가서 제의해봤자 3분의 2를 넘을 가능성은 없죠. 그럼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김건희 방탄 이걸 이제 공격해서 총선 때까지 끌어야 되는데 그 동력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미 특검법은 죽었는데.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특검법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여당은 그냥 아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끝. 아니다 이거죠. 정치적인 공격은 파상공세처럼 이어질 것이고 그 부분을 방어할 플랜 B, 플랜 C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또 그 이슈를 덮을 뭔가의 새로운 이슈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야당은 자기들이 금과학조처럼 믿었던 특검법 거부권 반대 70% 이거 무너졌을 거라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믿고 70%가 우리 편이야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나중에 보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네 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야의 충돌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금 현재 12월 26일 현재의 국민 여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안 됐을 경우에 문제.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다간 자칫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모두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